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천점 보러 왔습니다. 좀 파스텔 계열의 한복 입고 싶어서 좀 연한 파스텔 계열. 진한 거 말고. 네, 이런 계열. 오, 네. 이런 약간 좀 잿빛에다가 옥색 입어도 예쁘지 않아요? 잿빛에다 옥색.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래, 이렇게 입구나. 하얀 것만 입어봤지만. 과감해야 돼. 좀 과감해도 과감할 줄은 몰라. 왜 나 올 때는 없었지? 아니, 이게 색깔도 너무 잘 해주셔서. 차돌이지, 그게 우리 집 한가족 거기 나온 사람이잖아. 네, 그렇지. 어머야. 네. 어제 어릴 때 보고 지금 보니까 너무 성인이 됐네, 이제. 그치? 네, 네. 아유, 세상에도 웬일이야. 자, 악수도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들 건드니까 한 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언제 이거 받으셨어요? 저요? 저 이제. 우리 손님들한테도 깜짝 놀랐잖아요. 네, 지금 저 이제 2주 됐습니다. 2주 됐어요? 네. 어때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많이 편해졌어요? 네, 많이 편해지고 잠도 잘 자고. 왜 네, 뭔가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기분이 뭔가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막 그리고 실령님 생각하면 막 닭살 돋고 기분 좋고. 신내림을 받았다는 소식에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 그는 이런 관심이 반갑고 기쁜데요. 그만큼 힘든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로웠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아픔을 공감해주는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고마워요, 네. 아버지 감사. 신내림 구슬할 때도 찾아왔던 곳인데요. 조금만 빠졌어. 빠졌죠. 많이 빠졌어. 그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네. 뭐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맞아요. 2주 만에. 그래. 2, 3주 만에. 언니 진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지지 마. 알겠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기억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친아버지도 너무 고생하셨고. 아유. 진짜. 엄마들이 고마운 게 아직도 그 순돌이 아기로 생각하고. 그렇지. 다 우야우야우야 하고 반찬이라도 하나 더 줄여야 되고. 감사하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근데 신이 영광이 내렸어. 너무 감사합니다. 전통도 했어. 권주가 복이 있는 거야. 아, 맞아요. 저 복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야 내가 사는 거지.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세상에. 나도 살아보니까. 내가 그냥 한번 안아줘. 아, 눈물 나. 왜 눈물 나. 진짜야. 아니, 그때 내가 나이 몇 살이야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사실 신내림 소식이 알려진 후 마음 고생이 심했다는 이건주. 주변분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무당까지 한다고 해서 어그로를 끄네. 관심을 저렇게 받고 싶나? 야, 뭐 그래, 뭐 돈 편하게 벌겠다. 그래, 뭐 돈 떨어졌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꼭 그렇게 악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얼마나 나 힘드셨을까요? 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길을 가시든 응원합니다. 이런 글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저도 힘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